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부회과장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일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과 3층 같은 경우는 기존 3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층 같은 경우는 이제 합법복층 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래층 방 2개, 위에층 방 2개, 완벽한 2층 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층 같은 경우는 뭐 세대 분리가 완벽히 가능한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주차장 먼저 안내 드리고요.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1층에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앞뒤로 겹주차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안쪽 구석까지 저렇게 주차 공간이 넉넉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저녁에 늦게 들어오셔도 언제나 주차 하나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차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안쪽 끝에까지 이런 공간이 있어서 나중에 입주가 끝나시면은 추가로 주차 더 가능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실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바닥 폴리시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실 벽면도 바닥과 똑같이 화이트 톤의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도 나와 있고요. 자, 신발장 같은 경우는 가운데 이렇게 매립 선반으로 해서 안쪽에 거울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상하 부장으로 해서 6칸의 신발장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까지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신발이 조금 많다고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쪽에 우산 보관함도 들어가 있고요. 신발장 아래는 하부띄움 시공까지 되어 있습니다. 3연동 슬라이딩 도어 중문으로 나와 있고요. 블루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자, 실내로 들어오시면 바닥은 모두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보시면 이렇게 넓은 거실이 나오고요. 우측편에 주방 공간도 넓게 나와 있습니다. 거실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 앞에 보시면은 뭐 주택가들이긴 하지만 동간거리 떨어져 있고요. 이 아래쪽에 도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막히거나 그런거나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바로 앞에 편의점도 있어서 바로 앞쪽에 뭐 도로까지 나와 있어서 큰 대로변에서 뭐 버스 타고 하시고 어디 이동하실 때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밝습니다, 집이. 자, 아트워크 공간 먼저 보면요, 대형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폭은 넓게 나와 있어요. 분양가도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뒤편에 소파 보시면은 소파 같은 경우는 5-6인용 소파 배치해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파 홀이 정말 길게 나와 있어요. 소파 홀이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실이 한층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실 천장은 모두 우물형으로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방은 이렇게 거실과 분리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상하부장 모두 화이트 톤으로 나와 있고요. 뭐 D자 구조가 아니고 일자 형태로 길게 나와 있습니다. 주방 환기창은 당연히 나와 있고요. 싱크볼도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와 있어요. 상부 쿡탑 가스 레인지가 들어가 있고요. 일자로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 부족할 수 있어서 이쪽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키 큰 장이 추가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전자레인지랑 밥솥 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는 여기 안쪽에 이렇게 또 두 칸 자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두 개 두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냉장고 자리까지 이렇게 넓게 나와 있네요. 자, 넓게 나와 있는 주방까지 봤고요.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 옆 첫 번째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에 보시면은 여기도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 사이즈도 넓게 나와 있어요.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녀분들 방으로 쓰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앞쪽에 창문도 크게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자녀분들이 방에서 보통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방 사이즈도 넓고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너무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방이었고요. 두 번째 방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방에도 역시 시스템 에어컨이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방,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안쪽에 베란다까지 같이 나와 있는 구조예요.
자, 보통 베란다가 나와 있으면 방 사이즈가 많이 작아지기 마련인데 여기는 방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다. 베란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넓게 나와 있는 두 번째 방 크기예요. 여기도 에어컨도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도 자녀분들 방으로 쓰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베란다 공간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란다 보시면은 왼쪽 벽면에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수도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세탁기랑 건조기 반대쪽 벽면에 배치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세탁기하고 건조기 위아래로 두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안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방에도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답게 상당히 넓은 방 사이즈 나와 있어요. 사실상 첫 번째 방이랑 두 번째 방이 방 크기가 좀 넓은 편은 아니어서 걱정했는데 안방은 정말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모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 큰 장점이 있네요. 자, 안방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넓게 나와 있어서 붙박이장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침대, 화장대, 그리고 벽걸이 TV까지 하나도 두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방 크기가 정말 넓게 나와 있네요. 부부욕실도 한번 보겠습니다. 부부욕실에는 이렇게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욕실에 환기창이 있는 게 굉장히 너무나 좋거든요. 이렇게 환기창까지 있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세면대랑 양변기 그리고 이쪽 벽면에 샤워기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화이트 인테리어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자, 마지막 메인 욕실 보도록 할게요. 메인 욕실에는 해바라기 샤워대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 위에 젠다기 선반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 끝에 보시면은 코너 선반도 들어가 있고요. 메인 욕실답게 넓은 사이즈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식물원 바로 옆 근처에 있는 신축 현장입니다. 집 사이즈도 괜찮게 나와 있어요. 거실도 넓고 특히나 안방 사이즈 넓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모두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 큰 장점이에요. 옵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과 주방 너무 예쁘게 나와 있는 그런 집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